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입니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세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죠? 바로 이 말버릇의 힘이 가져올 기적 같은 변화. 오늘의 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행복해지고 싶죠 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이 나오지 않으셨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해요. 물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행복이란 누구에게는 오고 또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입에 달고 살던 그 말버릇들을 조금씩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일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나이토 요시히토의 말버릇의 힘을 통해서 좋은 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말버릇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말버릇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의욕의 말버릇,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의 말버릇, 좋은 사람이 저절로 모이는 친절의 말버릇,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버릇, 나쁜 감정을 날려버리는 생각 전환의 말버릇, 이렇게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익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버릇을 우리 몸에 체득시켜 나간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뀔지도 모르는 이 말버릇의 힘을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의욕의 말버릇.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거짓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왠지 따끔거리거나 미열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 오늘 왠지 몸이 좀 무거운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마는데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무조건 나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숙취가 남아있어도 상쾌해
오늘도 컨디션이 최고야 라고 말해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꾸며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꺼내면 정말로 기분이 한층 더 나아지게 됩니다. 전 예일대학교 총장이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러비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에 첫 번째 그룹에게 최대한 행복한 일만 떠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룹에서 감기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있어야 몸이 회복되리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곧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감기를 물리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셀러비 교수는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도 실험했습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그룹에게 슬픈 일을 생각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그룹은 몸의 통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증상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낀 날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행복한 일만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오늘은 멋진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아. 왠지 오늘 회의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고는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날이 기분 좋게 개어 있으면 와, 하늘이 맑아서 행복해 라고 말해봅시다. 매일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날이 개어있는 풍경만 봐도 괜스레 기분이 들뜨면서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비가 내린다면 비 오는 날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비가 오면 가로수가 물을 흠뻑 머금어서 더 예쁜 것 같아. 분명 비를 피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우산을 푹 눌러쓰던 버릇에서 벗어나서 가로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빗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아무런 생각에 한번 빠지면 그날 하루가 종일 우울해지는데요. 그러니 무엇이 되었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내뱉기만 해도 위옥이 샘솟는 말. 행복해지려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무엇이든 하나하나 스스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은 타인에게 의지할수록 점점 나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대신에 스스로 무엇이든 해내는 습관을 들였을 때에는 자신감이 붙고 의욕이 생깁니다. 전 미국 예일대학교 학장이자 심리학자인 주디스 루디는 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특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원래 시설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상당히 극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는데요. 직원들은 노인들이 그 어떤 불편도 겪지 않도록 손과 발이 되어서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은 일을 대신해주면 해줄수록 노인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로딘 교수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게끔 요양원의 방침을 바꾼 후에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게 입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요양시설 내에 식물 돌보기를 부탁했습니다. 방침을 바꾸고 난 후에 요양원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게 하자 노인들은 모두 깜짝 놀랄 만큼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던 이들이 방침을 바꾸고 나자 공용 공간에 나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활기차게 웃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25%였던 평균 사망률이 15%까지 대폭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직원들의 태도가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던 셈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건 결코 노년층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의지만 하고 있다면 결코 나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부족해집니다. 그래, 스스로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튀어 있거든 먼저 나서서 물기를 닦아보세요. 화장실 청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 휴지통이 가득 찼을 때에도 솔선해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마실 커피를 타는 김에 다른 사람을 위한 커피를 함께 준비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이더라도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좋은 사람이 저절로 모이는 친절의 말버릇. 긍정의 에너지는 사람을 모은다. 사람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위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곁으로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가가 자신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을 해내기에도 벅차서 다른 이에게까지 배려심을 발휘할 여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사람은 친절해지는 법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인이 느끼는 행복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남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복한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겸임 교수였던 마이클 오말라는 90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해서 행복과 친절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첫 번째 그룹에게는 행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려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그룹에게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어떠한 행동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헌혈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행복한 분위기가 조성된 그룹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50%가 좋다라고 답하면서 흔쾌히 헌혈을 수락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은 채 갑자기 헌혈 부탁을 받은 그룹에서는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이 잘 나타내 주듯이 항상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할 거야 하고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노력하지 않아도 기분이 행복하면 저절로 친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의 마법 같은 효과. 책을 통해서 행복을 불러오는 다양한 말하기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두면 된다 싶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마법과도 같은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고맙다라는 인사말입니다. 단 세 글자로 이루어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말을 소리내어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행복해질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하지만 이는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컬러프의 연구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맥컬러프 교수는 어떤 사소한 일에든 어떤 상대에게든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투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람들이 보통 감사를 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 서빙해준 직원에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건네보세요. 편의점에서 점원이 도시락을 데워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열린 버튼을 눌러줬을 때, 사무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길을 양보해 줬을 때에도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역시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해서 내가 미안해. 아무튼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어쨌든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됐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언제든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이때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방식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행복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았을 때에만 감사를 표하기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평소에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때때로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나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마음을 전한 사람도 행복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는 말. 고맙다는 말이 주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나의 든든한 아군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다니면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말하자면 적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게 되니까 사회생활도 더 수월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의 말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 애덤 그랜트의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랜트는 온라인으로 문장력을 연구한다는 가짜 명목을 내세워서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에게는 연구에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내용을 담아서 답메일을 보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이와 같은 감사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랜트는 문장력 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참가자에게 이번에 다른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의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전에 고맙다는 감사 메일을 받았던 사람들의 66%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답을 했지만 감사 메일을 받지 못했던 그룹에서는 32%만이 두 번째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다음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와주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언제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미래에 뭔가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맙다 라는 이 한마디 말에는 이처럼 무드를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혹시 고맙다는 말을 아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 인사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당연히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표현 없이 넘어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고맙다고 예를 표하는 태도는 사회인의 매너이자 자신의 아군을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 아끼지 말고 누구에게든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감사의 말은 돈과 달라서 소리 내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마구마구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미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말하는데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만큼 고맙다는 말을 자주자주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누구나 기뻐할 만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꼭 한번 실감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버릇.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는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를 해서 연말까지 5킬로를 꼭 뺄 거야. 이때 핵심은 무엇무엇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다. 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직접 말로 구체화해서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체렌스키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전망을 가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인데요.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똑똑한 아이를 낳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자도 되겠지. 이처럼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됩니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서점에 갔을 때 몇만 권이나 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찾으려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내 일에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사업이나 투자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고스란히 놓치고 맙니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리가 없는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게이츠 말고 바라는 바를 항상 구체적인 말로 꺼내도록 하세요. 이러한 습관은 꿈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당신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꿈의 실현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세 가지 말하는 습관. 심리학에는 긍정적 착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자기 개념을 지닌다라는 의미인데 착각이라는 단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낙관적인 인식에 별다른 근거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저 강렬하게 그렇다고 믿으면 그만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셸리 테일러는 긍정적인 착각이 과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낙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요소인 과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란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하기로 할게요.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나란 사람은 좀 멋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면 더 잘 될 거야. 나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의 미래에 불안한 요소는 없어.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셸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긍정적인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러한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위에서 언급한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세 가지 긍정적인 착각과 관계된 말일수록 효과적인데요.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의 말버릇. 나는 천재라고 말하면 진짜 천재가 된다. 당신이 동경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일종의 모델링으로 동경하는 인물의 몸짓이나 행동, 말투 등을 따라하다 보면 정말로 그 대상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판화가인 무나카타 시코는 어렸을 적 고흐의 그림에 감동을 받고 나는 고흐가 될 거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처럼 자신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도 분명히 동경하는 대상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최대한 강렬하고 선명하게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암시를 걸듯이 생각하는 것이 이 습관의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블라디미르 라이코프 박사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최면과 암시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러시아의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라거나 당신은 비엔나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라는 식으로 최면을 건 후에 악기를 연주하게 하자 평범한 참가자들이 마치 해당 음악가가 된 듯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엔카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라. 자신을 러시아의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르프라고 가정하라 하고 최면을 건 후에 수학 문제를 풀게 하자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나는 진짜 그 사람처럼은 안 되는구나. 자기 암시를 걸 때 이런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암시가 가진 힘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도 실제로 동경하는 인물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라이코프 박사의 실험에서도 최면이나 암시를 의심할수록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동경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습관처럼 말해보세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나요? 한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이 자기 암시의 힘으로 동경하는 사람을 정말로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나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 흔히 우리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말이 자칫 물질 만능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서 호기롭게 돈을 지출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보상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날을 맞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평소에 사고 싶었던 비싼 물건들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셀프 선물인 셈인데요. 늘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 가끔은 이런 셀프 선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콜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조교수인 산드라 매츠 박사는 2016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매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돈을 지출하는 일은 행복감을 높여주지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자신의 성격에 맞게 지출할 때 행복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개방적인 성격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행이나 오락에 돈을 쓸 때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성실하면서 계획성 있는 성격의 사람은 책이나 미용, 건강, 보험 등의 돈을 사용하면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사교적이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와 외식을 하거나 스포츠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에 돈을 지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매츠 박사는 논문에서 아무리 돈을 써도 행복감을 얻지 못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신경질적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은 이곳저곳에 돈을 써도 쉽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타입은 되도록이면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저금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딱 들어맞는 곳에 소비를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돈을 쓰면 그다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에게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보다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더 행복한 일일지 모릅니다. 결국 자신의 성향에 맞게 돈을 유용하게 쓸 만한 분야를 찾아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일에 열중해야 할 때는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보상으로 내걸어 보세요. 이만큼 일하면 나에게 이만큼 보상을 줘야지 하는 식으로 보상을 정해두면 매일같이 업무를 대할 때에도 의욕이 샘솟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했으니 요즘 핫한 디저트 카페에 가서 팬케이크를 먹어야지. 1년 동안 프로젝트 완수하느라 수고했으니까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 가는 거야. 이처럼 자신을 달래고 움직이는 수단으로 나에게 주는 보상을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 나쁜 감정을 날려버리는 생각 전환의 말버릇. 때로는 어쩔 수 없지가 도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는 안 되는 일에 계속해서 집착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볍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집착해도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은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인데요. 이럴 때에는 그냥 웃어 넘기고 망설임 없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 훨씬 더 건설적입니다. 좋아, 이제는 끝이야 끝. 그래, 지금까지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정신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안 되는 일에 계속 집착을 해봤자 에너지만 소진될 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일을 해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내 쪽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고객 입장에서 애초에 구매할 의향이 전혀 없으면 계약은 결코 성사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은 그저 불가능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에게 시간을 내주어 고마웠다고 감사의 말을 전한 뒤에 다음 고객을 찾아가는 편이 현명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이별을 하게 되었더라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인연이 아닌 거지 하고 깨끗이 받아들인 후에 더 멋진 사람을 찾도록 합시다. 그 편이 실연의 상처에서 좀 더 빨리 회복하는 길입니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로빈스 심리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영역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고자 애쓰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쉽게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상 일이 노력한 만큼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힘껏 발버둥 치면서 애써 보아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 큰 절망과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소용없을 일이라면 애초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재빨리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말하기 습관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을 쳐봐도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나중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회피하는 성격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가지고 있던 한 수학 참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1, 2분 정도 고민했는데도 답을 모르겠으면 즉시 해답을 보는 습관을 들이자. 30분이고 1시간이고 끙끙대면서 씨름해봤자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인생도 수학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80점만 하면 충분해. 무슨 일이든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는 태도는 행복한 삶의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100점 만점을 받는 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요. 게다가 완벽을 목표로 하다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만 해도 80점이나 90점은 노력하면
나름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점수지만 100점은 상당히 험난한 목표입니다. 80점을 받는데 10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심지어 많은 공을 들여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주의를 고수하다 보면 에너지가 금세 고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목표를 80점 받기로 바꿔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80점만큼 하면 충분하다고 자신을 격려하는 사고방식입니다. 80점은 노력한다면 어떻게든 달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80점에 맞추어서 세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명예 교수인 존 페리는 그의 저서 미루기의 기술에서 일과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적당한 노력을 들였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보면 대개는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별로 큰 문제는 없다 는 식의 결론이 도출되곤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데요. 현실적으로 100점 만점을 맞아야만 하는 세상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70점이나 80점만큼만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점 안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태도가 아닐까요? 굳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온 힘을 쏟거나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인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도 졸작을 발표할 수 있고 유능한 경영자라도 어떤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정치인일지라도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타율이 3할을 넘기는 힘듭니다. 평균적으로 나머지 7할은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기 마련이고 그럴 때에는 평소 잘하던 일에서도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것이 진정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일깨워주세요.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나이토 요시히토 작가님은 그동안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세요. 어째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고는 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은 정작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대체 왜 그런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서 정말 큰 요소가 바로 이 말버릇이라는 거를 발견해내신 거예요. 말버릇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당장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시간 꾸준히 실천하면서 어느덧 행복에 성큼 다가가게 될 거예요. 이 책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들 중에서 차근차근히 손쉬운 방법부터 하나하나씩 말버릇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개라도 간단해 보이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음에 닿았던 것들부터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여러분도 이 책에 실린 이 말버릇의 힘을, 그 효과를 앞으로 곧 실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책 읽어주는 라디오로 또 한번 찾아올게요. 모두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